소희만 운동 잘하고 우리 소희 양이 요즘 흔히 말하는 베이글녀래요. 얼굴은 귀엽고 베이비 페이스 순수하고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베이글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여지지 않아서 그런데 약간 글래머러스해요. 얼굴은 동안이고 저랑 완전 반대시네요. 네? 얼굴은 저는 몸매가 청순하고 얼굴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때 불난 거 말해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불난 거 말해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소유야. 개인기가 이렇게 많다고. 오, 네. 아, 네. 성대모사 이렇게 잘하는데. 진짜? 진짜? 아기가 갓 태어나자 나오는 울음소리예요. 목 터져 나오는. 어머! 조용히. 어머. 출산들아. 출산들아 어때요? 괜찮아. 미스터 출산들아? 아, 이게 내가 다섯째도 안 줄 알았어요. 오, 신기하다. 아, 야, 좀 조용히 해봐. 너무 조그맣게 나오니까 조용히 해봅시다. 자, 애가 우는 건데 처음 났을 때. 네. 어머. 무슨 소리야? 그게 하려니까. 고양이 소리 아니고 잘 돼 있어요. 김국진 씨흉내도 내셨어요. 아, 네. 아, 되게 짧아요. 진짜 진짜 짧아. 아, 가리지 말고. 하나, 둘, 셋. 맞아. 아, 재밌다. 재밌다. 귀엽다. 제일 똑같은데요? 어, 제일 똑같네. 저희 회사에 이제 케일 오빠가 계시잖아요. 이번에 휘성 씨 최고잖아. 네, 휘성 선배님 성대모사를 전술 받았어요. 오, 오, 재밌다, 이거. 이제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아서 괜찮아. 휘성 선배님처럼은 못 하고요. 어. 케이윌처럼. 케이윌 선배님이 휘성 선배님을 따라하는 그런 모습. 네. 휘성 씨를 성대모사하는 케이윌. 어라 하면서 바로 그걸로 갑시다. 네. 아, 재밌을 것 같아. 어라. I'm missing you. Oh, missing you.